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수연입니다. 저는 지금 새교신도시 주민의 발이죠. 바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새마역 1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 안내해드릴 앞빛의 더봄이 바로 이 새마역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현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앞빛의 더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이 바로 앞빛의 더봄이 들어설 현장입니다. 앞빛의 더봄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01-9번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 규모로 총 171실이 조성이 됩니다. 상품 타입은 전용 면적 34제곱미터 AB와 52제곱미터 ABC 총 5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무엇보다 앞빛의 더봄은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새마역을 필두로 교통여건과 교육, 생활여건이 우수하고 주변으로 배우 수요도 풍부해서 실제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투자 대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위치한 1호선 새마역을 활용하면 서울 용산역까지 환승 없이 약 1시간이 소요되고요. 수원역은 약 10분, 지재역 약 23분, 그리고 금정역은 약 28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부고산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개통을 앞둔 필봉터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교신도시와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필봉터널이 올해 12월 개통 예정으로 앞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럼 교육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중고 학생들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아이 키우기 좋은 앞빛의 더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지에서 약 200m 거리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광성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지역에서 명문으로 불리는 새마중학교와 새마고등학교도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생활여건도 한번 살펴볼까요? 단지 인근으로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미체육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인데요. 중미체육공원은 부속시설을 포함한 총 면적이 65,140제곱미터에 달하는 큰 공원으로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암벽등반장, 엑스게임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또한 중미령 평화공원, 여계근린공원, 고인돌공원, 문원근린공원 등 단지 인근 녹지 공간도 풍부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 녹색권 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는 만큼 주거 여건은 정말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수한 실거주 여건에 더해 앞빛의 더봄, 풍부한 배우 수요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곳이 지식산업센터 거리인데요. 약 2km 거리에 위치한 가장 1, 2 일반산업단지, 약 4km 떨어져 있는 동탄 일반산업단지 등 현재 조성 완료가 됐거나 조성 중인 단지가 앞빛의 더봄 주변으로 7군데에 달하면서 종사자 수요는 약 3만 명에 육박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를 갖춘 역세권 주거시설의 가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에게도 앞빛의 더봄이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앞빛의 더봄의 특장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저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쳐서 꼭 입주해서 살아보고 싶고 또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생각 크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으셨겠죠? 앞빛의 더봄은 4월 분양 예정입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7-3번지에 위치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포터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역 앞빛의 더봄 매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최슬기입니다. 지하철 1호선 역세권 프리미엄과 함께 편리한 생활 여건을 갖춘 원스톱 인프라, 거기에 무궁무진한 미래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새마역 앞빛의 더봄, 그 매력에 빠지실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저와 함께 유니트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마역 앞피체 더 봄의 52제곱미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제곱미터 타입은 견본주택의 유니트가 마련된 52제곱미터 A 타입 이외에도 52제곱미터 B와 52제곱미터 C 등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제곱미터 A 타입은 38실, 52제곱미터 B 타입은 57실, 52제곱미터 C 타입은 19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2제곱미터 A 타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높은 현관장을 필두로 하고 있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52제곱미터 A 타입에서는 다양한 수납 공간과 함께 전신 거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에다가 복장 체크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으니까요.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습을 체크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 욕실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사용이 편리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이 채택이 되어 있네요. 34제곱미터 A 타입처럼 그레이와 화이트 톤이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세련된 감각을 뽐내는데요. 역시 샤워실이 구분이 되어 있고 편의성이 큽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만큼 안전에도 세심히 신경을 썼다는 점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욕실 문은 습기에 의한 뒤틀림이 없도록 내구성이 좋은 ABS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역 앞피체 더봄 52제곱미터 타입의 특징은 두 개의 방과 거실이 나란히 들어선 3베이 구조를 채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채광과 통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평면 설계라서 그런지 무척 마음에 드네요. 지금 제 뒤쪽으로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넓은 통창이 눈에 들어오시죠? 거실뿐만이 아니라 작은 방, 안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새마역 앞피체 더봄에서 더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마역 앞피체 더봄에서는 고가의 주상복합에서 볼 수 있는 금속 외장재를 통한 외단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심미적으로도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지만 단열 성능이 매우 강해서 기능적으로도 우수하고 특히 외단열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단열 시스템에 비해 내부 면적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새마역 앞피체 더봄은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24시간 열공급이 돼서 언제나 난방과 온수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 시에도 에너지 비용과 유지 보수비 등 관리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설치됐다는 점도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내의 공기를 배출시키고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킬 때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공기뿐만이 아니라 관리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안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안방에 두 공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짜라란!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일반적인 52제곱미터 타입과는 차별화된 면모가 바로 드러나는데요.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고 사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살려낸 설계의 힘이 돋보입니다. 이 드레스룸에는 자주 입으시는 옷을 두면 정말 편리하겠죠? 안방의 두 번째 공간, 바로 짜라란! 안방 화장실입니다. 지금 깜짝 놀라셨죠? 52제곱미터에 화장실이 거실과 안방 두 개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아파트와 비교하라! 새마역 앞피체 더봄의 이 힘찬 외침 정말 이유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 블랙 컬러가 적용된 주방 인테리어도 역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상세 스펙도 훌륭하지만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로 집 전체의 무게감을 잡아준다는 면에서 상품 공급을 기획한 분들의 높은 안목이 돋보입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삼성 브랜드의 빌트인 냉장고와
하츠 브랜드의 3구 전기 쿡탑 렌즈 후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근데 이 정도 면적에 들어가는 냉장고 어느 정도 크기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보통은 230리터 정도의 냉장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새마역 아피체 더봄 52제곱미터 타입 냉장고는 무려 635리터의 3도어 삼성 세미 빌트인 냉장고가 적용됩니다. 그것도 무상 제공입니다. 게다가 3구 전기 쿡탑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2구 전기 쿡탑과는 다르게 3구 전기 쿡탑의 가격 차이는 무려 2배 이상입니다. 새마역 아피체 더봄이 얼마나 입주 만족도에 신경을 썼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주방 옆에 있는 이 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 짜라란!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설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가 기본 제공된다는 점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52제곱미터 A타입 유니티를 살펴봤습니다.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3베이 평면 구성의 드레스룸, 두 개의 화장실, 그리고 별도의 세탁실까지 정말 매력이 넘치는 52제곱미터 A타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보니까 이 공간에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요. 아마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새마역 아피체 더봄에 대한 확신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리포터 최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